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연사업하면서 그때만 열심히 저도 연립차 마셔요. 예, 그다음에 그런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차 문화가 별로 아니고 그다음에 대부분 먹는 게 연근조림 보면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요즘에 뭐다 HMR 가정식 대체식 그다음에 뭐 혼밥 이렇게 하는데 누가 연근까지 찾아서 먹겠어요? 근데 저희는 연농사를 짓고 연을 축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축제라고 했을 때는 사실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먹거리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럼 연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연 전문점이라고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건 일반 한정식집이랑 일반 식당이랑 똑같고 그냥 뭐 떡갈비 좀 나오고 뭐 된장찌개 아주 크게 끓여놓고 연잎밥 하나 주고 연반찬 몇개 주는 게 그거예요. 연 음식 전문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근데 사람이 저도 제 친구가 그 저기 청주에서 연그 연잎밥 사업을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음식점에 몇 곳에 이렇게 대줘요. 크게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 차이는 이제 그러면은 연잎밥을 그 친구도 굉장히 사이즈를 작게 해요. 그다음에 찹쌀보다는 맵쌀의 비중을 조금 더 넣어요. 왜냐하면 연잎밥 먹으면 제일 드실 때 힘든 게 뭐죠? 연잎 끊어 찢어지고 너무 찰지고 보면 그러니까 찰밥을 또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밥 먹을 때는 별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불호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호불호가 음식도 마찬가지고 축제를 하면 어디 축제를 가보면 먹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연 축제 가면 그렇게 아이들이 먹을 만한 게또 없어요. 그리고 먹는 건데 아 이거 사고 싶다. 먹고 싶다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저게 이제 그 태국이 불교 국가니까 길거리 식품이에요. 길거리 식품인데 이제 저희가 저대로 하자라는 것도 아니지만 저거는 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영어로 거리를 디스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과 갖고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 내지는 가공 뭔가 연과 관련된 사업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조금 더 연을 가볍게 다가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마케팅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 그러면 왠지 내가 불교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건강식품, 홍삼 옛날에 인삼이 참 무겁다가 홍삼이 이제는 뭐 워낙 정관장이 마케팅을 잘하지만 그렇게 해서 홍관장이 뭐 홍의장군도 나오는데 그 정관장 제품 중에서 가장 이제 즙을 제일 많이 먹다가 사람들이 이제 타먹는 그 있잖아요. 청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걸 또 가장 요즘에 가볍게 지난 2년 사이에 가장 가볍게 소비할 수 있게 나온 게 어느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 미생에서 나온 변요한이 나온 이거 하나 빨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이게 쭉쭉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제품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포장재만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출장이나 해외를 많이 가니까 저는 항상 입안이 좀 헐어 있어요. 근데 제가 삶은 안 봤는데 홍삼은 받아요. 근데 음료 청 이게 그 액기스로 마시면 이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게 청을 이렇게 먹으면 그 다음날 입안이 다 가라앉아요. 입병 난 게. 그 정도로 봤는데 이게 외국 호텔에서 뜨거운 물 끓여갖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숟갈도 티스푼도 씻어야 돼 끈적인데. 정말 그이 길게 나온 그게 너무 편한 거 그냥 약간 좀 진하긴 해요. 그래도 먹고 탁 버리면 되니까. 그럼 제가 말하는 연도 그런 거예요. 보면 뭐 먹고 버리자는 그런 게 아니라 좀더 연에 대해서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제 오늘의 저의 숙제고 여러분과 얘기할 거리예요. 그러니까 과자를 하자라는 건 아니고 하면 좋죠. 그거는. 뭐 축제 현장에서나 뭐 관공협회에서 하면 좋지만 여러분 저런 거왜 어디 식당 가면 두부 과자 있잖아요. 앞에 파는 것처럼 그 시흥에 있는 내부에 그런 식당들 뭐 연잎밥을 파는 식당들에서 앞에 저렇게 대놓고 팔면 근데 물론 기름에 튀기는 거기 때문에 두부 과자도 마찬가지고 저거는 산패의 위험이 있어서 거의 이제 겨울에는 뭐한 2주 정도 둬도 되는데 여름에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요. 안 그러면 왜 기름 쪘네 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면 저거는 되게 잘팔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하나에 뭐한세개 정도씩 안 깨지게 잘 넣어갖고 봉지에 크게 넣어서 하는. 그래서 조금 더그 이게 중요한 게 연, 무슨 차를 팔고 연근을 파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흥에 오면 어느 식당이든지 이거는 시청에서 좀 위생과에서 같이 해줘야 될 건데 어디든지 오면 채소만 왔을 때 정수기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연잎차를 줘야 돼요. 그게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뭔가 연과 관련돼야 돼요. 하다못해 그 식당의 로고가 따로 있어도 냅킨 있잖아요. 냅킨에 뭐죠? 연잎 하나씩이라도 찍어줘서 뭐냐면 그 사람 머리에 계속 그게 연이 아 시흥은 우리는 이게 파는 것도 있지만 머리에 박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 머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그냥 제일 쉬운 게그 저기 그냥 정수기를 여름에 끓여서 줄 필요도 없어요. 연잎 티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 가면은 왜그물 이렇게 주잖아요. 그 이만한 물통 있잖아요. 거기다 티백 하나 넣어놓으면 돼요. 전날 밤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저께 수요미 식혜도 나오더만 차로. 그러면 이제 그냥 뭐냐면 끓이는 차가 아니라 그냥 우려내는 차거든요. 찬물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럼 연잎차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연잎차를 넣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아 그냥 서빙할 때예뭐찬찬 거지만 이게 저 연잎차입니다 하면 아 그래요? 시흥에 그런 것 이런 시흥은 이런 것도 주네? 그런 식으로 왜 여러분 옛날 속담에 이거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가 있죠. 그게 뭐냐? 갖다 들이대놓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뭐야? 연애할 때 지금 영부인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좋아하셔서 보니까 항상 여자가 그 영부인이 대통령을 바라보대요. 항상 모든 사진이. 그래서 열번 찍어 넘어가신 것 같아. 운명적 만남도 있지만. 근데 뭐냐면, 재밌는 비유 하려는데, 그게 너무 들이대는 것보다, 뭐죠? 이렇게 은근히. 그죠? 연애할 때도 보면 왜 연애하다가 딱그 친구 사이였다가 뭐 연인으로 발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딱히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래 보다 보고 젖어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익숙해져서 결혼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흥 시민부터가 연애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애들 카레라이스 많이 해주는데 연근 넣고 연근 삶은 거 그죠? 넣고 카레 해도 되거든요. 맛있어요. 감자 대신 넣어도 그런 식으로 시흥 사람들은 어려운 무슨 요리를 뭐 연자를 넣어서 하는 돼지갈비찜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아 시흥 시민들은 연을 굉장히 가볍게 소비하는구나. 연근을 카레라이스에도 넣어서 이렇게 대신 먹고 피클에도 꼭 연근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게 이렇게 접어드는 게 몸에 스며들도록 정신이나 몸에 스며들도록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숙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트를 가시면 마트 자주 가시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또뭐 로컬푸드 매장도 생기고 다양하게 배달해 주는 곳도 생기고 식료품 조그맣게 배달해 주는 데도 생기고 저는 마트를 거의 안 가요. 그냥 한 달에 한번일 때문에 그냥 가고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면 적어도 3인 이상 가족이 돼야 마트를 가지. 혼자 살거나 2인인 경우에는 거의 안 가게 돼요. 그다음 오히려 요즘에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제품들, 그러니까 지역의 로컬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제품이 대형 마트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마 저희 여러분 가서 장 보실 때 어디죠? 보통 여기나 여기 칸에 있는 걸 보시죠. 그죠? 인기 없는 건다 어디로 가 있어요? 아래 칸이나 위 칸으로 가 있어요. 저희께 그렇게 갈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뭐 지자체 제품 특별 할인 판매장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죠? 근데 요즘에 오히려 혼밥이나 가족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먹는 거. 그러니까 물론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자제분으로 되어 계신 분은 유정란 못 드시죠. 계란이 하루에 몇 개씩 먹는데 얘네들이 그죠 고기도 뭐뭐 친환경 이런 거 힘들 거예요 보면은 무항생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나 앞으로 상당히 지금 전 국민의 20, 전 가구의 25%인가요? 심하게는 거의 1인 가구죠.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하나 먹더라도 사 먹지만 좀 신경을 써서 먹게 돼요.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지금이 농민들한테는 오히려 찬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 뭘 하나 먹더라도 더잘 먹게 되는. 그럼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옛날에는 정말 제가 봐도 한 5년 전까지는 마트에 가면 막 장본 몇십만 원어치 막 카트를 막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갖고 차 SUV 뒤에다 막 죄송합니다 때려 넣었어요 장볼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사죠. 또 하더라도 뭘 하죠? 택배로 다 시켜서 하죠. 저는 쿠팡녀거든요. 예, 뭐 저기 청와대도 들어가는 그죠? 예, 검찰은 못 들어가도 청와대는 들어가는 그냥 거기서 뭐 소분해서 하는 거 팔거나 이렇게 해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면 앞에 연결되는 옛날에는 살려고 먹었죠. 근데 요즘은 어떠죠? 보면은 요즘에는 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많이 여쭤봐요. 근데 이제 제주도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에. 그죠? 제주도. 중국인들이 많이 없으셔서 요번에는 되게 공항도 깨끗해지고 한가해졌다고 하대요. 네, 제주도 가시는 분들 보면 이제 요즘에는 늘상 가던 데보다 이제 산간, 중산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도 많이 가고 오름 같은 데도 올라가시고 많이 가세요. 옛날과는 이제 코스가 좀 바뀌었는데 그러면 가서 뭐 했니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갈치조림 먹었대요. 예, 말하는 게. 두 번째는 뭐, 돔 먹었다 그러고, 회 먹었다 그러고, 세 번째는 고기국수 먹었다 그러고. 다 보면은 먹었다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다니시잖아요. 요즘에는 여행이 좀 일반화되셔서.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경치는 언제 또볼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웃긴 게 입에 들어가서 아, 맛있다 하는 느낌은. 왜냐면 여행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세계 테마 여행 뭐 엄청 영상 많이 나오니까 좋은 텔레비 있으면 어떨 때 보면 고생하는 것보다 아, 좋다 하는 게 물론 있어요. 근데 먹는 거는 사실 그게 좀 아니잖아요. 뭐 제품을 산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뇌리에는 오히려 먹는 게더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아주 가까운 곳은 어떠냐. 한 당일 코스, 보면 요즘엔 이제 관광 형태를 문화가 문체부에서 한걸 보니까 1박 2일 이상의 여행을 갔을 때는 여행 목적지가 중요해요. 근데 당일 코스의 여행을 갔을 때는 뭐가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박 2일이면 숙박도 중요하고 교통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일 코스는 더 뭐냐? 먹거리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한나절 갔다 올 때는 주로 먹는 걸 목적으로 해서 정하고 주변 돌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흥은 굉장히 뭐죠? 축제도 그렇고 굉장히 가까워요.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뭐 옆에 이제 그뭐 저기 굉장히 좋은 관광 입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먹는 것에 굉장히 많은 뭐죠?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요. 그럼 거기서 저희 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강의한 다할 건데 중요한 게뭐 저야 항상 365일 평생 다이어트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이어트 중에서 가장 요즘 식초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뭐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식초 다이어트에서 파인애플 다이어트, 그 다음에 바나나 다이어트. 우리 농산물인가요? 아니죠. 다 수입 농산물이에요. 열대 과일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도 식초 다이어트를 해요. 근데 뭘로 하는지 아세요? 사과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장사꾼하고 그 케이블, 그죠? 방송에 농간이 많아요. 뭐그 프로그램 중에서 뭐내몸 건강 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번 띄워주고 요즘에 또 뜨는 게 뭐죠? 풋사과 다이어트 막 뜨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풋사과가 다 뭐죠? 중국산하고 미국산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 아는 그 지인이 안동에서 사과 농사, 예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나 풋사과 그거 그 알약이나 파우더 해볼까? 야야, 너 지금 들어가면 너 상투 잡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다이어트는 요즘에 이제 그 식초 다이어트가 한번 갔는데 또 풋사과 다이어트부터 시작해갖고 또 와일드 망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수입이잖아요. 그럼 국산 사과를 해서 너 언제 그거, 물론 지역에 로컬 가공장이 있다고 하지만 그 물량도 안될 뿐더러 그 가격 경쟁 어떻게 하려고. 이미 홈쇼핑에서 안 돼. 그 뭐냐면, 이건 진짜 뭐냐면 이 식품이 이제는 완전히 돈벌이예요, 돈벌이. 그런 식으로. 근데 미국에서는 그 특히 버먼트라는 주가 사과를 많이 해요. 약간 그 주가. 거기서는 추워요, 버먼트가. 근데 거기서 사과 다이어트를 해요. 사과를 매일 먹기도 하지만 버먼트 주민들이 그다음에 식초를 담가서 드세요. 사과. 그 방법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게 사과 다이어트래요. 의사들 말로는 그 논문도.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그냥 설탕 때려 넣어서 담가서 바하는 뭐죠? 근데 효소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식초를 그렇게 하는데 열대과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그런 다이어트라는 것에 대해서 목매달고 거기에 식품이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연은 예를 들어서 마음을 연을 그러면 하면 인상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팔 것인가의 문제예요. 에 연하고 떠오르는 게 없으면은 어떻게 파시려고? 뭐가 떠오르세요? 깨끗함. 네, 그죠? 네. 우아하고 아름다워. 식품하고 연결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연잎차 이렇게 마시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약간 뭐 그쪽 전문 정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뭐 성격 장애 같은 것도 많고 이런 집중력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케이블에서 어딘가 이렇게 잘 작업해서 한의사랑 잘 해갖고 아이들한테 연잎차를 마시면 뭐죠? 뭐 홍의장군 이러듯이 공부에 집중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격이 온화해지고 그 다음에 몸을 뭐죠? 디탁스라는 거 아시죠? 해독하는 거 디탁스 효과 있어요 사실 그거는 왜냐하면 연이 그런 게다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몰고 나가면 저희 마케팅 포인트가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 불자는 아니에요. 뭐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판매함에 있어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것인가. 연 영상하면 정제하고 그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고 깨끗한 그 퓨어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LG에서 사라져 나온 정수기 이름이 뭐예요? 퓨리 정수기잖아요. 그 퓨어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디톡스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차를 자주 마시면 마음의 진정. 저도 어떤 때막일안 되고 고민되고 막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약간 진정이 안 돼요. 예. 사실 그럴 때는 가끔 마셔요. 저도 보면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아이들과 연결을 시킨다고. 이거는 이제 그 가공 협회나 뭐그 생산자분이 같이 뭐 유명한 뭐 한의사 하나 이렇게 딱 예? 아니면 뭐 경희대 한의대나 그런데 하나 딱 잡아갖고 용역 쳐서 그런 거 입증해서 그런 것만 하는 또 교수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다면 가능성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냥 연애는 뭐가 들어서 뭐가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하만의 연 사업하면서 있는데 선비들이 이게 이제 왜냐면은 그 시흥의 관광두레가 잘 된다고 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시흥의 웃으시는데 아닌가 봐. 근데 옛날 선비들이 가장 연과 관련돼서 사치를 떠는 행태가 있어요. 개화성이라고. 그 연잎이 새벽에 피잖아요. 퍽 하고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연밭을 나룻배 있잖아요. 웽 하는 배가 아니라 나룻배를 타고 뱃사공이 가요. 선비들 태우고. 그럼 새벽에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연잎 피는 소리를, 아니, 연꽃 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퍽. 아주 작게. 들어봤어요. 퍽. 요렇게. 이거는 뭐, 문화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와서 와갖고 연잎차 아침에 딱 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연엽주. 그죠? 연엽주 드시고. 선비예요.
관광이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안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을 꼭 무슨 뭐 식품, 차 이런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의 개화, 소리성자 있죠? 10개 꽃, 개자에다 꽃에다가 성, 개화성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 만약에 체험마을이 있다면, 근처에. 그것도 하나의 저는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이라는 거를 바라봤을 때, 저희가 뭐죠? 되게 그냥 뭐 먹고 이런 그런 연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뭐예요? 문화적인 그 스펙트럼까지 해서 되게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왠지 그들은 무슨 차를 드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티백보다 연꽃차 이렇게 딱 부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한잔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손님 왔다고 줬을 때, 아, 이뻐, 이거지. 그게 아니라 딱그 시즌 맞춰서 개화성을 듣고 먹는 연꽃차는 마음에 어떻게 다가올까요? 굉장히 경험이, 이 별다른 색다른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경복궁 그 오픈해서 지난 그 가을에, 가을하고 봄에 오픈해서 그 궁중 음식 먹는 게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사전 예약해서만 할수 있는, 보셨죠? 달빛 뭐 이래갖고 있었죠. 그럼 궁중에 그 이거 들고 다니면서 청사초롱 들고 다니면서 졸졸졸졸 쫓아다녀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마지막에 그 도시락, 궁중식의 도시락 이렇게 까먹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연잎차 하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독립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 자유의 종이 있어요. 자유의 종이 이렇게 갈라지고요. 일단 조그매요. 근데 그 종을 보기 전까지 한 몇십 미터 몇 개의 방을 거치면서 몇십 미터를 걸어가요. 그 박물관에 갈 때. 거기서 미국의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뭐 어떻게 됐고 이 종은 누가 만들었고 종을 딱 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종에 이르기까지 딱한 다음에 그 종을 보면 이 별개 아닌 종이 별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애에 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쭉 한번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품이나 시작. 서비스를. 말이 뒷다, 뭐, 학문 용어 같고 어려운데, 빨간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그 시흥에 있는 연밭 가갖고, 새벽에, 연꽃 피는 소리도 들어봤어. 같이 있고 다르죠, 남이랑. 그리고 나서 아침에 딱 해갖고 연꽃차도 마셨어. 예.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나는 정말 가치 있게 느껴졌어. 웃긴 얘기면 신세계의 그 쇼핑백 있잖아요. 이제 신세계 그, 저, 이렇게 뭐 종이로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시시한 가방 있잖아요. 아줌마들은 그거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롯데 싫어해요. 신세계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신세계 말고 또더 비싼 SSG, 청담동에 있는, 거기 거에 쇼핑백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그냥 동네 시장을 가도. 왜냐? 나 거기서 쇼핑하는 여자야. 나는 남과 조금 달라. 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의 굉장히 비싼 뭐 홀푸드 마트라는 거기에 쇼핑백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섹센시티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와 걔네들이 장 보는 데 시타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쇼핑백. 일본은 키노쿠니야 인터내셔널이라는 거의 SSG보다 더 비싼. 제가 거기서 키무라 타쿠야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랬는데 중간 쇼핑백 정말 별거 안 샀어요. 4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샘플 사는데. 근데 저도 즐겁게 하고 나왔어요. 그거 하고 지하철 타니까 다 보대요, 사람들이. 예, 진짜 그랬어요. 아, 사람들이 정말 나는 이런 여자야. 나는 여기서 장봐. 나는 너희들이랑 그런 차별하는, 예, 과시인데
또 그게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꼭 명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봤을 때. 그러니까 먹거리에서조차도 그런 거죠. 저는 그냥 항상 얘기해요. 저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방사유정란을 먹는 여자입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기를 잘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 계란을 꼭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아침에 삶아갖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 이 계란 후라이를 해보면 맛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자기 나름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뭐 마케팅, 뭐 홍보 마케팅 같이 붙여서들 얘기를 하시는데, 마케팅에 나가서 뭐 마트에 나가서 뭐 시식 행사하고 광고 때리고 이런 것도 마케팅의 한 일환이에요. 그러나 마케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우리 화합이 안 됐어. 다시 마케팅은 시작. 결정인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시흥시민 내지는 뭐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오셔갖고 아침에 그런 뭐 그걸 듣고, 그러니까 참가비가 만 원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참가비가 아니면 뭐 2만 원이야. 2만 원인데 배를 타고 연밭을 나가서 개화성을 듣고 그 다음에 아침에 뭐 연근이 좀 들어갔거나 뭐를 하는 죽도 먹고 그거 하고 나서 뭐예요? 연잎차도 주고 그러면 저는 2만 원이면 그죠? 저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즉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2만 원을 냈는데 2만 원보다 더큰 가치를 안겨주면 되는 거예요. 봤을 때. 그러면 그 마케팅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보면 정말 뭐 제가 이제 전공이 그쪽이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그 뭐죠? 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저 정의라는 거죠. 저걸 잘하시는 농민은 뭐냐면 그냥 맨날 하루에 3시간 주무시면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정말 뭐 저기 항상 핸드폰이 아니라 그분은 왜탭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있죠.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나이 들어서 그거에서 블로그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홈페이지 뭐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해서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세요. 근데 맨날 사진 찍어서 자기가 뭐 하는 거, 자기의 뭐 봄에 뭐 올라오는 거 이거 다 해요. 요즘들은 많이 그렇게 하시지만 이분은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렇게 잘하는 뭐 콩을 가지고 한 된장 청국장이구나.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뭐죠?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냥 내가 저기 가서 물건 하나 딱 그냥 사는 거랑은 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고구마 내가 캐고 이렇게 해서 그거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즉 고객을 판단의 준고로 채택하는 의사결정으로 요즘에 보면은 그냥 고객은 없고 논리적 그래 우리 뭐 CJ에서 새롭게 무슨 제품을 런칭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갖는 마케팅은 뭐 먼저 이거를 만들어서 TV 광고를 때리고 뭐 광고는 뭐 광고 모델은 누구를 쓰고 이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의사가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는 활동이 마케팅인 거예요. 좀 기존에 들어보신 거랑은 좀 다르실 거예요. 요즘에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농식품과 관련돼서는 이게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 옛날에는 뭐예요? 사라 뭐 아이고 사뭐싸 이러면서 뭐막 사라고 하거나 TV 광고나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이버에 자기 사이트나 자기 그거 광고 올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죠? 또 그것만 해주는 애들도 있고, 보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P, C,
그러니까 프로덕트 생산자, 소비자, 컨슈머에서 굉장히 많은 저러한 뭐죠?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매일 제품을 출시해요. 매일 제품을 그럼 제가 하나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즘 여자들이 뭐 파마 자주 하고 그러면은 헤어 에센스 같은 거 많이 사고 그다음에 뭐죠? 요즘에는 머리 손상 안 되는 저 이거 했다가 좀 실패한 거긴 한데 약간 튜브형이라고 그래서 일주일만 염색 가는 게또 있어요. 악마의 뭐 치약처럼 생긴 거 있는데 저는 저희 회사의 젊은 연구원들이 알려줘서 많이 해요. 여러분은 신제품을 주로 어디서 들으세요? TV 광고에서 요즘에 보는 확률이 별로 많진 않죠. 다 그냥 뭐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광고 옆에 나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입소문. 근데 그 입소문이 말로 하는 입소문이 아니라 친구의 사이트에서 보거나, 친구가 올린 그 페이스북에서 전체 공개를 했을 경우에, 아, 이 제품은 괜찮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꽤 많이 사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제품이 나온지도 몰라요. 이 프로덕트가. 고객한테 올 때까지는 저희가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뭐죠? 장벽이 있어요. 근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 장벽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 올리는 거예요. 고객, 그녀에게 이르는 길, 예? 소비자에게 이르는 길, 이러한 각 단계에서 이거를 하나씩 장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알려야 되잖아요. 일단 알려야 되니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거를 동원해서 블로그는 사실은요, 1년만 꾸준히 매일 올리죠. 반응 금방 와요.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시죠? 1년만 갖고 한번 해보세요. 매일 올려보세요. 연애 대해서건, 연봐세 대해서건, 뭐 예쁜, 뭐 뭐든지 올려보세요. 생활 정보도 다 올려보세요. 예. 뭐, 로터스 러브, 뭐 이렇게 올리세요. 해갖고. 그러면 1년만 지나고 3년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가공을 안 해도 3년이, 시흥년을 홍보할 3년이 되면 거기에 아주 광고가 붙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거나, 카스를 하신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카스는 안 해요. 왜냐면은 너무 이게 있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산하시는 분들은 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과정이 마케팅이라는 거. 그럼 내가 오늘 가서 당장 뭘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연 가공하시는 분은 연 갖고 요리를 하나씩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쉬운 요리부터. 예. 사진 찍고, 영상하고. 근데 그게 일이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려워요. 그 문성실 씨, 뭐 중간에 문났지만, 그분 매일 해서 그거 하는 거, 그 파워블로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성실이 필요해요. 성실이 필요해서 성실이가 분해요. 근데 그분은 뭐죠? 뭐 문제 중간에 문제는 있었지만 아마 그런 분들은 요즘에는 컴퓨터 앞에 잘안 있고 거의 탭이나 아니면 핸드폰 좀큰 거, 그런 거 하면서 하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폰은 당연한 거고 폰 중에 사이즈 제일 큰거 있죠. 그걸 하셔야 돼요. 보면은. 그래야지 사진도 잘 올리고 글씨도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마케팅은 뭐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상품은 100%다 아르셔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그냥 판매만 한다. 이게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도 연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저도 연 사업할 때, 생강 사업할 때는 걔랑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싶잖아요. 제가 완주 로컬푸드랑 연이 아니라 생강 사업을 했어요. 생강 가공 사업을 했어요. 그때는 생강밖에 안 보여. 진짜. 청송이랑 사과할 때는 사과만 보여요. 일본 가도, 옛날에 이런 제품이 있었나? 왜? 그때는 생강을 봤었으니까 사과 제품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만큼 몰두하듯이 좋은 마케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제품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만큼이나 다 알아야 되는 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연근도 삶아봤어요.
연근도 그냥 삶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연근. 다 세워서 어떻게 몇 도씨 온도에 몇, 그것도 그분은 이제 기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서 어느 정도를 넣고 쪄내는 게, 삶는 것만 쪄내는 게 가장 오래 가고 맛있고 집에서 요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것도 또 한번 실험도 해봤었고요. 굉장히 보면은 그래야지만이 그걸 알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강 사업할 때 여러분 토종 생강과 계량 생강이 있어요. 제가 아직은 여기 시흥 연에 대해서는 강의지 여기 연사 안 하기 때문에 아직 연애가 안 빠져서 잘 모르겠는데 생강은 토종 생강이 있고 계량 생강이 있어요. 어느 게더 비쌀까요? 토종이 비싸요. 그더 토종이 더탁 쏘는 맛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품 개발하는데 굉장히 이제 몸에 좋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컨셉이 여성들은 몸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주 따뜻한 나를 감싸는 그런 생강이에요. 진저. 그럼 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넣고. 그럼 즙을 할때 계량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토종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토종으로 해야지 더 팔리겠죠. 그런데 다른 하나 제가 생강 갖고 도너츠를 했어요. 토종 갖고 할까요? 계량 갖고 할까요? 네. 이거는 뭐냐? 그거 자체의 물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식품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원까지는 한국에서 대학원까지는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그 다음에 해외 가서는 역사학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시 영국 가서 전공을 바꿔서 국제경영학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또 일하게 된게 외국에서 식품회사, 그 다음에 호텔에 구매팀에 있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마케팅을 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에도 능하고 역사학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걸 사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 기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식품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식품 전공한 사람 못지않게 매실에도 연육작용이 있더라라던가, 그런 거를 다 실험도 해보고, 물론 직원들이 있지만, 다 참여해보고, 아이디어를 주고, 다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마케팅이니까 뭐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시고 오프라인에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 여러분도 연근에 가지고 있는 백연 뭐 홍연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물론 이제 차로 마신 거랑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결 건조를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는 지역에 있는 그런 뭐 시흥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가공 교육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나랑 당장 연관이 없어도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면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고객과의 관계를 여러분 아까 들어보셨죠? 트윗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잘안 하는 거지만 요즘에 우리도 이제 구글 되게 그 빅데이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죠. 뭐 구글,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뭐 되게 많이들 하세요. 인스타까지 해서 이거를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세 시간, 하루에 세 시간 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나이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지금 하는 게세 개밖에 안 하거든요. 보면은 핀터레스트하고 인스타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만 해요. 카카오는 제가 안 하는데 저거를 자녀분들이 잘 하시겠죠? 제가 이제 시흥은 도시지만 더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서울의 역세권에 5분 거리에 원룸 얼마일까요? 전세.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얼마죠? 괜찮은 방? 전세? 뭐 뛰어서 5분 안쪽에 있으면? 원룸 깨끗하고 살만한 거? 1억이에요. 전세가. 예. 그러니까 강남, 잠실 이런 데는요. 보면은. 그러면 그돈 1억이면 정말 사업 차려요. 지역에서는. 보조금 같은 거 받으면. 근데 그 아들이 열심히 해서 공부 잘했어요. 이제 전문직 아니고 회사원이에요. 삼성이나 LG 들어갔어요. 근데 어때요? 40 넘으면? 잘린단 말이에요. 그죠? 4, 5정 돼요. 요즘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뭐 사업 설명을 하면 오시는 분들이 다60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다 건강하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자녀분 중에서 정말 뭐 평생 먹고 살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뭐 사업하라고 권하면
아유, 내가 뭐 이걸 해서 뭐 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토대를 닦아 놓으시면 자녀분들이 내려와서 하실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영업이나 마케팅은 그분들이 더 어머님들보다 아버님들보다 더 잘하시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사업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표인 여성 기업이에요. 인증받은. 뭐 작은 회사지만. 저는 제가 나이를 먹어도 뭐 저는 이제 미혼이 아니라 기혼, 아, 저 비혼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다 똑똑하고 괜찮으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저희 회사 문을 닫질 않을 거예요. 제가 뭐돈 물려줄 사람도 없고, 예, 회사를 물려줄 사람도 없고, 클로징을 안할 거예요. 뭐냐.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나의 가족이 돼서 그 친구가 뭐한 65세 정도, 60세까지 저희 지금 제일 그 본부 팀장이 그때까지 사업을 하고, 그 밑에 연구원이 또 크면 그 친구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 소원은 저희 회사가 100년 가는 회사예요. 작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물론 중간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 이름을 두번 바꾸느냐고 끊겼지만 저희 회사는 2002년도 하반기에 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죠? 2017년이에요. 저희 같은 회사가 15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1년 내내, 3년 내에 거의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직원 5명인데, 그러니까 상근직만 5명인데, 5명 중에 인원이 바뀐 게딱한 명밖에 없어요. 전부 여잔데, 남 직원이 너무 재미없대요. 술도 안 마시고, 막 그러니까 노래방도 안 가서 재미없어서 그 친구 소개시켜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취업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함승일 그 마케팅 지원팀에 있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직원을 왜 보냈냐고도 그러시는데, 재미없어서 갔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냐면 미래를 생각하시고 지금 이 강의에서 여러분 모두가 뭔가를 내가 이걸 가져가서 해야겠다가 아니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죠. 뭐, 임 박사님도 좋은 강의를 많이 하시지만 이게 단지 내 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 예. 한번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얘기를 한번 식품 얘기를 해보죠. 사람이 먹는 그 위에 양은 정해져 있죠. 농담을 하면 여자는 디저트 배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밥 먹고 나서 한참 배부른데 우리 케이크 먹으러 가야지. 그죠? 남자들은 무슨 배가 더 있죠? 술배가 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밥 먹는 배는 뭐죠?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농산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가공을 왜 해요? 항상 제값 받으려고 하는 거죠. 폭락, 뭐, 그 아주 가격, 뭐, 금값 왔다 갔다 너를 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오늘 연을 하기 때문에 연은 그런 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식품의 특징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농부의 역설이라는 게 있죠.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은 급락해서 총 수입은 감소해요. 근데 흉년이 들면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수입은 증가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왜? 내가 팔게 없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값좀 올랐네 하면은 뭐예요? 물건이 팔게 없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이제 농부의 역설, 식품이라는 것이 가진.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쌀 농사를 지으세요. 아주 부농이고 대농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요즘에 태풍 피해 없어서 맨날 풍년이잖아요, 거의. 아니면 못해도 흉년 없고 평년작이에요. 그죠? 그런데, 근데 뭐, 고추 농사 짓는다고 하죠. 뭐 고추 농사. 쌀은 좀 애매하고. 고추 농사 짓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인건비, 요즘에 인건비 때문에 되게 힘들어들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한 1년 지나고, 이제 순수익 말고, 걷어들이는, 내 손에 일단 들어오는 돈이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시설체조 하시면 뭐 몇십억 버시는 분들 많죠. 일단 대부분 1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농협에 빚 갚고, 뭐,
뭐 비료값 주고 뭐 하고 남는 게내 손에 쥐는 게한돈 4천밖에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거 그렇게 하는 거랑 근데 여러분 돈은 매일 매주 매달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제가 결정을 여러분한테 할게요. 내가 그냥 1억을 현금이 들어와서 나한테 넘는 게 4천도 안 되는 거랑 매달 나한테 꼬박꼬박 300만 원, 4천이 안 되는 300만 원씩이면 3,600이죠. 1년이면. 그러면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너무 산수를 하지 마세요. 300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랑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죠? 그게 가공을 하는 이유라니까. 그대가 가공을 해야 되는 이유. 1년에 돈 한번 내내 없고 돈 돌리고 빚으로 해서 하다가 다 해갖고 이자는 이자대로 가고 하고 한번 하면 4천 뭐 얼마 하는 거랑 그냥 나한테 여러분 애들 등록금도 줘야 되죠. 생활비, 갯돈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해야 되고 그죠? 내가 아파트 했는데 이자도 내야 돼요. 그죠? 원리금 상환도 해야 돼요.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게 좋죠. 목돈 들어오고 나면 나중에 또휙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허무해요. 제가 그래요. 컨설팅 하면은 선금 주시고 잔금 줄 때까지 중간에 기간이 없어요. 돈이 들어올 때가. 6개월 뒤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과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세금은 어때요? 그러면 보통 계약을 1, 4분기에 하니까 1, 2, 3, 4월에 세금 엄청 내고, 그 다음에 돈이 11월, 12월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1월에 또 엄청 내는 거예요, 세금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가공은 내가 총에서는 좀 적겠지만은 매달 나한테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게 해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후에 또 이제 수확 시기에 하면서 돈 일시불로 들어오고 가공이 300이 아니라 200이 들어오더라도 나한테 한 달에 또박또박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좀 권장을 하고 계세요. 저는 시흥에 그렇게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뭐 로투스 카페 뭐 이런 거 있나요? 연 카페 있어요? 아, 어디에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먹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제가 이거 이런 거 진행하다 어려운 게 그런 거를 지원에 만약에 공적 자금을 들여서 한다면 사업자 모집을 해야 되고 좋은 자리에 가려면은 권리금 있고 보증 이런 이래서 공적 자금 그런 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 사업자나 농업법인에서 딱 해갖고 권리나 보증금은 본인 돈으로 하시고 운영비나 기물 같은 거를 보조금으로 받아서 제가 보니까 기사를 다 서칭을 하고 왔는데 오이도에 뭐 음식점 여신다고 아닌가요? 가공협회에 기사가 났는데 오이도에 연, 네. 아, 예. 그래서 뭐 그쪽은 관광도 많이 가시니까 음식점도 좋은데 음식점은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카페 같은 차라리 카페에 간단하게 같이 간단한 뭐 비빔 연이 되고 비빔밥이든 누들이 됐건 그런 거를 같이 파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식점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 또말 못해요. 차라리 카페가 예, 근데 그게 비중을 카페를 더 두시라는 거죠. 보면. 그러면 주방장 바뀌거나 이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서빙 일려서 카페 그냥 해서 왜 요즘에 좋은 카페들 같은데 보면은 다 거기서 그냥 돈가스도 팔고 파스타도 팔고 일본은 카페에서 음식을 많이 팔아요.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저는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보면은 그래서 식품은 상품의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변하기 쉬워서 근데 뭐 저희 여는 그런 걱정은 없지만 그래서 가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극도로 보수적이다. 뭐냐면 맨날 엄마 손, 원조 이런 거 찾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아, 근데 또 2등 마케팅도 있어요.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네, 1등을 위해서. 그런 마케팅도 있고. 그래서 식품은 꼭 아는 찐빵 가도 그 할머니네 찾아가잖아요. 어디 원조집 가도.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요즘 보니까 뭐 시흥 연그 디자인 다시 하신다고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상품 못지않게
스타일을 중요한다. 근데 연 디자인이 전 조금 좀더 모던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디자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 뒤에 몇 가지 제가 이제 디자인을 갖고 왔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생각해 보기인데 가치를 조금만 넣어도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드시지만 서양 딸기는 우리 것처럼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그렇게 크림을 찍어 먹어요. 근데 그냥 이거 보시면은 이제 안에 믹스벨 같은 베리류랑 딸기랑 넣어서 여기 필름이 있어 갖고요. 여기 딱 대면은 크림을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간편 편의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냥 세척만 해서 넣은 거예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여러분 왜 고구마 말랭이 아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게 마케팅 수업이에요, 여러분. 1, 2, 3, 4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사업을 지금 가공, 고구마 말랭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요.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어떻게 제품을 내보내시겠어요? 예. 1, 2, 3, 4 중에 제품을 어떻게 내보내시겠어요? 처음 시작해요, 힌트는. 뭐두개 고르셔도 돼요. 나는 조금 여력이 있어서 뭐 포장재도 좀 가능해. 그러면 일단 3, 4번은 나오면 안 돼요. 2번이나 1번 혹은 1, 2번도 가능해요. 예, 감사합니다. 1번은 여러분 공구하시잖아요. 공구. 공구하실 때 요즘에는 그런 엄마들 좀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애들 보면 이렇게 막 새우깡 물리잖아요. 막 그런 거 있는데 고구마 말랭이를 누가 많이 사냐면은 엄마들이 많이 사요. 왜냐면 이제 좀 약간 끈기도 있고 말랑말랑하고 애가 막이 날려 그러니까 막 물려고 침 질질 그러잖아요. 고구마 말랭이 깨끗하잖아요. 예, 고구마는 별로 약도 안 치니까 거의. 예, 그래서 저걸 공구를 해서 엄마들이 어떻게 싸게 전국에 그 맘스카페 있잖아요. 전국 몇백만이 있는 맘스카페에 해서 그렇게 공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가져요? 젊은 엄마들끼리 아파트 라인에 엄마들끼리 박스로 해서 싹 사갖고 저거 뭐야? 엄마들은 지퍼백 있죠? 지퍼백 갖고 딱딱해서 어디다 넣어놔요? 냉동실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 먹일 때 하나씩 끈 소분해갖고 꺼내서 하는 거죠. 저는 자기가 그런 라인이 있다면 저는 아이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품을 하려면 이거를 그리고 이거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저런 봉지 하나 초도 물량이 하려면 한 700만 원 들어요. 세금 포함하면 770 정도 들어요. 요즘에 보면은 몇만 장 해야 돼요. 근데 내 제품이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처음에 하는 거는 이런 시도도 좋고. 근데 내가 가공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라인이 좀 있어. 그러면 뭐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잼을 만들어 팔아요. 여러분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잼 만들어 팔아요. 사과잼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 팔아요. 그럼 이제 사과잼 유리병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내가 1,000개를 사면 병 하나를 1,000원에 주겠대. 1,000원에 주겠대요. 아, 죄송해요. 500원에 주겠대요. 근데 1,000개 미만으로 500개 사면 1,000원에 주겠대요. 1,000원 좀 그렇다. 700원에 주겠대요. 그러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1번,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판매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잼을 사이즈가 뭐가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돈이 200원이 더 나가더라도, 뭐죠? 그 단가가 싼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그래서 요즘에 포장이 굉장히 신세계에서 나오는 제품조차도 그냥 기성제품을 이용을 해요. 연립차가 나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장재 개발하지 마세요. 그냥 기성의 그냥 라벨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그냥 하세요. 아니면 기성의 색깔 입히지 말고 그냥 이거 찍는 거 있죠. 찍으세요. 그게 나아요. 보면 어떤 사이즈가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 발전해서 뭐 이제 고구마 생산 많이 하는 그런 데는 이렇게 가면 선물용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만 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좀잘 보이세요? 예. 여러분 보면 이제 뭐 자색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감말랭이부터 동결건조한 거부터 요게 이제 SSG에서 나오는 이거 색깔 있는 칼라 이거 칼라 감자 칼라 고구마 그거 한 거예요. 요게 기성에다가 뭐만 했죠? 여기 위에 하고 여기 SSG 로고만 그냥 붙인 거예요. 이런 거다 770만 원 해요. 여기서 이게 제일 싸요. 왜? 색깔이 몇 개만 들어갔어? 많이 안 들어갔죠. 색상이 많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비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사진이 잘 보이세요? 예. 그러면, 요거 빼고요. 요거 중에서요. 그죠? 이거. 예. 자색 고구마랑, 그 다음에 감말랭이랑, 동결건조 딸기랑, 요거, 저 사과말랭이에요. 예. 어느 게 가장 돈도 덜 들고 혁신적일까요? 아까 그 혁신이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쉬운데 발상의 전환을 한 거. 동결 건조 딸기 진짜 맛없어요. 드셔. 여러분 남의 것도 다 드셔보셔야 돼요. 정답은 요예요. 사과예요. 사과를 잘 보세요.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여러분 말랭 사과말랭이 드셔보셨죠? 다 어떻게 자르죠? 이렇게 길쭉하게 자르죠. 아, 그러니까 길쭉하거나 나붓나붓 나박설기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 거. 예. 얘는 어떻게 됐어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 링 아시죠? 가운데 심 빼는 거. 그거 심 빼서 이렇게 종이 아니라 횡으로 썰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사과 하나를 다 횡으로 썰은 말랭이를 다 하나를 넣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떤 마음이 들죠? 사과 이렇게 종으로 썰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찌끄레기 먹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갖고. 근데 횡으로 썰면 어때요? 사과 하나를 다 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즉, 뭐만 바꿨어요? 자르는 방법만 바꿨을 뿐이에요. 물론 크기 때문에 건조할 때 온도나 이런 거다 조정 다시 해야 돼요. 보면은.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한 것도 아니고, 자르는 방법만 바꿔서 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게돈안 드는 혁신적인 개발이에요. 이게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좀 감이 오세요? 제가 말하는 마케팅이 어떤 건지. 예. 돈 없잖아요, 우리. 물론 서울보다 지역에 있으면 보조금 많이 나와요. 그 돈이 다 내가 내는 세금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왜 이렇게 성공했다는 농민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은 이유는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왜냐면 처음에 막 제품 하는데 보세요. 뭐 컨설팅 받고 디자인하고 포장재 몇 천이 확 들어가요. 보조금 1억 받아갖고 저 같으면 차라리 마케팅에 더 신경을 쓰겠어요. 포장 줄이고. 대신 제가 컨설팅 하지만 제품 개발은 정말 제대로 된다랑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여러 가지 좀 만들어 놓 그러니까 하나만 나가더라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한번할때딱 뽕을 빼는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대신 행사 이런데 비용 맨날 나가셔야 돼요. 성공하신 분들 보면 매번 행사 다 쫓아다니세요. 그냥 누가 팔아주겠지. 처음 1년은 지인 판매하고 행사 몇번 나가 돈 버는 것 같아. 2년째부터는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과제는 지역에 어떠한 상품을 특산물 이런 걸 선정해서 뭐를 해서 얘를 어떻게 상품할까? 포장은 어떻게 하고 어떤 가공을 할까?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에 팔까? 시흥 연은 어디서 많이 팔리죠? 연근, 연차, 연잎차는 연엽주는 어디서 많이 팔리죠? 국수는? 판매를 생각, 아까 그랬지, 영업맨이 돼야 돼요, 마인드가. 연잎국수는 제가 철원군이랑 쌀국수 개발, 철원군의 동속농협이랑 쌀국수를 개발했어요. 근데 99% 쌀이에요.
정말 어렵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디다 보급을 일반 판매 안 했어요. 어디다 처음에 마케팅 어디다 했게요? 설렁탕집에 했어요. 왜? 아버님 끄덕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설렁탕집에 했을까요? 설렁탕 안에 뭐 들어있죠? 국수 들어있죠? 예. 그것도 어디 있는 설렁탕?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설렁탕집 많아요. 거기에 그냥 공짜로 갖다가 줬어요. 그러면서 초빙해서 사람들, 예, 해갖고 농림부 직원들 막 이렇게 과천에서 올려보내가 올라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행사했어요. 그 다음에 철원이 거기가 돼지고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보면 돼지갈비집, 뭐 소갈비집 먹으면 끝에 뭐 드시죠? 잔치국수나 냉면 드시죠. 그래갖고 저는 그거를 쌀국수 냉면 하고 그 다음에 잔치국수를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철원에서 나오는 쌀국수를 취급하는 점이 몇 집? 2년 전까지 99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시흥은? 연국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집에서 연국수 먹거든요. 밀가루를 조금이라도 적게 해보려고. 예. 연잎가루 넣은 거. 예. 연국수를 팔아야죠. 개인 분식점, 그죠? 설렁탕집. 예. 이렇게 팔아야죠. 영업하셔야죠. 가공하시는 곳에서. 그 다음에 괜찮은 그 연잎차 하나라도 더 나가면 사실 돈, 저거니까 일반 음식점 말고 좀 고급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 싸게 줄 테니까, 그죠? 마진 조금 붙이고 싸게 줄 테니까 연잎차로 시원하게 나가시고, 겨울에는 그걸로 나가시라고. 그렇게 고깃집 같은데 좀 큰데, 한정식집, 이런 데 영업을 하셔야죠. 한과는 나오나요? 예. 네. 연잎가루로. 네. 그러면 한정식집 보면 뒤에 후식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 온라인에 나도 모르는 그런 온라인에 어떤 고객을 상대로 파는 게 아니야. 그냥 시흥년 일단 브랜드는 떴잖아요. 그러면 시흥 시내에 있는 시흥 크잖아요. 옆에 안산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소비자 상, 그러니까 이게 B2C예요, B2B예요. B2B인 거예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렇게 영업을 해보시라는 거죠. 보면. 그게 마케팅이라니까. 그리고 같은 시흥 사람이면 일단 샘플링이라도 가서 이렇게 줘보면서 이게 한 사, 제가 철원 사업을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니까 효과가 나요. 우리 결혼 생활도 결혼 안 해봤지만 첫 해에 많이 찢어지고 저희 엄마나 주변 13579의 법칙이 있대요. 5년 살면 더안 헤어진대요. 나중에 황혼 이혼을 할지언정 5년 살면 안 헤어진대, 1년이나 3년 차까지 많이 헤어진대요. 사업도 똑같아. 3년까지 제일 위험해. 그리고 성과도 3년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축제 중심으로 해오셨다면, 이제는 시흥 여기와 인근 지역에, 시흥시와 인근 지역에 업장들을 B2B로 해서 그런 사업, 있는 제품은 있잖아요. 지금 국수, 이런 것들. 그리고 B2B로 갈 때는 개인보다, 개인은 뭐 국수 사봤자 뭐한 묶음, 두 묶음인데, 식당은 어떻게 팔아요? 박스로 나가면 어때요? 단가 좀, 좀 싸게 줘도 뭐죠? 결국은 마진에 큰 차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걔네들은, 개인은 그거 해갖고 두 묶음 사서 얼마나 먹겠어요? 한몇 달에 한 번씩 먹겠죠? 1년에 한 번, 두 번? 근데 식당은 어떻게 돼요? 소면은. 거의 매일 나가잖아요. 그럼 잘, 장사 잘 되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살 수도 있겠죠. 크게 낫대니까, 보면은. 가공협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유의를 하셔야 돼요, 보면. 그래서 어디다 팔까가 제일 중요해요, 보면. 그래서 원래 회사가 힘들면 홍보 마케팅 직원은 감원을 해요. 근데 영업은 감원을 안 해요. 그만큼 영업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영화죠? 내가 이제 저거 바꿔야겠어. 주유소 습격사건 옛날 건데 저거밖에 없어서 제가 전 전에 싸움하는 거 나오잖아요. 저 영화 보면 뭐냐면 여러분이 제품을 팔려고 했을 때 우리는 마트는 들어가기 힘들고 백화점도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 보면 시흥은 크지만 다른 좀더 작은 시군을 보면은 지역에 있는 큰 슈퍼마켓이 있어요. 지역에 그냥 지역에 유지들이 하시는 큰 슈퍼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물건 잘 사줘요. 저희가 뭐 GS라던가 이런 데 롯데만 이런 데 들어가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에 있는 마트들은 잘 팔아줘요. 그래서 뭐냐? 이 얘기 왜 하냐면 뭐 남자분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사람들 이렇게 싸울 때 내가 한세 명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얘기를 해 저희 오빠가 얘기를 해 주는데 3대 1이면 지잖아요. 내가 보통 사람인데 근데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있대요. 상대 놈중한 명을 딱 집어 약해 보이는 놈을 집어서 그 놈만 미치도록 때린대요. 사람 거의 뭐 죽일 정도로. 그러면 오얘왜 이래 이러면서 막 싸움이 무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온라인은 옥션 올려 보세요. 연립차 한 수백 개 나올걸요? 그죠? 연근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일단 한 군데를 노리시라는 거예요. 어디다 내가 팔지. 그래서 온라인은 사실은 어떤 때 요즘에 보면 내가 브랜드 인지도를 그러면 된장 쳐보세요. 어떤 순으로 나? 제일 싼 순으로 나오죠. 가격 순으로. 별론 거예요. 보면은 뭐냐 내가 인지도를 얻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서 온라인은 손해를 되게 많이 봐요. 오히려 오프라인을 더 열심히 하셔서 소수지만 브랜드 가치를 올리시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충성도가 있는, 뭐 제가 선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안철수 씨가 그거 한 게, 그분이 단단한 지지층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은 뭐죠? 열성 골수가 많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죠. 시흥연의 팬을 만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거를 구매해주고, 우리 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누구한테 어디다 팔 것인지, 이거는 일반 소비자도 있지만 이런 연제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반 비즈니스, 그죠? B2B를 좀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찰 많죠, 전국에. 예, 거기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아니 국수 스님도 국수 많이 드세요. 예. 사찰 있잖아요. 보면은. 예, 동네 있잖아요. 주변만, 경기도만 찾아봐도 다 있을걸요? 일단 가까운 경기도 일대만. 경기도의 북부 지방은 좀 머니까, 여기 저기 어디야? 충북 정도까지, 그죠? 보시면 되지 않아요? 충남까지? 여기에서는. 아, 충남이 가깝잖아요. 위에 있는 애는. 예. 그러다 보니, 온양 이런 데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뭐죠? 안성 지나면 뭐 바로 저긴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능하니까 제가 괴산군이랑 도라지 제품 사업을 했어요. 제가 영업을, 한 군데 제가 띄워드리고 나머지는 영업을 하시라고 해서 어디 하느냐. 교회. 그 다음에 사찰. 왜? 도라지 집은 어디 좋죠? 뭐, 그죠? 스님은 나무아미타불 하시죠? 오히려 또 목사님은 뭐죠? 믿습니다 하시죠? 제가 성당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당은 너무 조용해요. 신부님들 대부분. 그다음에 제가 영업을 어디다 띄워드릴게요? KBS 아나운서실에 해드렸어요. 왜? 목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긴 1년 12달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100박스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뿌렸어요. 다 거기서 사드세요. 왜냐? 제가 개발할 때뭐 아이템이 아린 맛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도라지 드시는 분들이 아린 맛 때문에 감초를 많이 넣는데 너무 들큰하잖아요. 감초를 거의 많이 안 넣고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도라지 못 먹는 집, 도라지 집 너무 쓰면 보통 배즙이랑 섞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코스트도 올라가고 내가 또 배즙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거는 단맛도 많이 안 나지만 도라지 집에 아린 맛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굉장히 코스트도 낮게 되고 간편하죠. 예, 그렇게 제가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 여러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내 거를 사줄 사람이 있잖아요. 사찰, 연, 그죠? 뭐 건강 관리 하시는 분, 뭐 약간 뭐 성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하여튼 정신병원, 뭐 신경정신과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뭔가 좀더 이렇게 아니면은
뭐 수련원 같은 데라든가 뭐 마인드 컨트롤 한다라든가 뭐 힐리언스 같은 데 있죠. 힐링 센터 뭐 이런 데. 그런 데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